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나는 뭘볼 건지, 뭘볼 건지. 저는 두 가지를 봤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수성가 너무 거창한데,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오박사입니다. 자, 질문들 빠르게 가볼게요. 자, 1만 축하드려요. 오박사님 키 몇이에요? 저 177입니다. 반올림 한 거고요. 176.6이에요. 아, 몸무게는 현재 조금 전에 재봤는데 74kg. 그 다음, 블로그와 영상을 모두 구독하는 구독자로서 오박사님은 어느 쪽 소통이 좀더 편하고 자기 모습과 가까우신가요? 제가 느끼기엔 블로그와 영상이 약간 차이가 느껴져서 궁금해졌습니다. 자, 저는 뭐랄까요? 이 유튜브는 약간 교육방송 채널 같고요. 저는 가깝다면 조금 더 블로그가 가깝고, 진짜 가깝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의할 때,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의 진짜 모습과. 아무래도 앞에 사람들이 있고 면대면이다 보니까 그게 좀더 가까운 것 같고요. 자, 지금 30대가 되었지만 20대 중반부터 오 박사님의 블로그를 정독한 팬입니다. 저는 오 박사님의 결혼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 박사님은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배우자님을 만나신 건지 궁금하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듣고 싶어요. 자, 이거는 제가 답변 드려야겠지만, 답변 드리기가 부담이 있다. 부담감을 1톤 정도 안고 시작하는 거다. 왜냐, 제가, 아니, 지금, 물론 저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감히, 그리고 또 결혼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조언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조언을 누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먼저 경험한 선 경험의 입장에서만 입각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사실 이게 약간 주식 투자랑도 비슷하다는 면이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밸류에이션과 비슷하다. 결혼, 이 배우자를 고를 때는 밸류에이션, 기업 주식 가치 평가나 비슷해요. 뭐냐면, 어떤 가치를 이 최우선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제가 표현하는 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요소들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실은 배우자를 정하시는 게 후회는 없을 텐데, 제 경우에는 딱두 가지를 사실 봤습니다. 두 가지를.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쟤는 의견 좋은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 그래서 뭐 이러다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완벽한 기업은 없다. 완벽한 주식도 없고, 완벽한 부동산도 없어요. 그런 건 뭐냐면, 완벽한 배우자감도 없어요. 이상향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함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뭐냐? 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나는 뭘볼 건지, 뭘볼 건지. 저는 두 가지를 봤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수성가 너무 거창한데,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는, 연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뭘 되게 우선순위였었냐면, 저도 그 당시에 그랬지만, 과소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약간 소비 성향이 있는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뭐냐면, 그 당시 느낌으로는 이 싸이월드의 이 배경화면에 돈 쳐바르는 애들은 너무 믿고 걸으면 됩니다. 이제 약간 그때 그 당시 생각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좀잘 치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좀 봤어요.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봤고, 일단 소비 성향이 조금 이제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이 소비가 덩달아서 안 오르는지, 그거를 사실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 와이프는 모르겠어요. 공격력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수비는 잘합니다. 수비력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비가 든든해야지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이 소비 성향을 잘 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바닥일 때, 제가 바닥을 찍었을 때, 이 바닥권에서 같이 견뎌줄 수 있느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이 좀 웃긴 게 뭐냐면, 결혼을 언제 하죠? 보통 사람이 좋을 때 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 사람을 만나고, 좋을 때 결혼 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나쁘면 결혼 준비도 못하지, 만나기만 하고. 저는 뭘 봤었냐면, 내가 이걸 약간 바닥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취업도 실패하고, 뭐, 이럴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걸 봤어요. 이럴 때, 제 와이프는 제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뭐, 바닥을 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이 웃는 거 아닌가? 이게 뭐랄까 좀안 좋을 때, 아, 너좀 힘들고 나도 힘든데 여기서 how to 어떻게 앞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때 사람의 행동 방식을 잘 봐야 돼요. 기업 주식도 마찬가지죠. 호황기 땐다 좋아요. 그런데 뭔가 불황이 오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때이 기업이 해결해 갈수 있느냐? 그 능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데 찍고 나니까 말을 말 잘한 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조금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다.